선배, 아 전화 받아요. 몇 번째야 이게. 아휴, 야 너라면 전화 받고 싶겠어? 아 전세금 올려달라는 게 내 탓이야? 왜 나한테 난리야? 아 그러면 그 집을 사면 되겠네. 그러면 되겠네. 에이, 전세금 올려달라는 소리에 나 완전 심장 떨려 죽는 줄 알았어. 그 내 수입으로 가능해? 집으로 어떻게 사? 어? 전성기 99년 기억나니 밀레니엄 버그 세계 말이 들썩 랩하고 술 마시고 랩하고 연애하던 철없던 20살이 언제인지 까마득해 남들처럼 공부하고 남들처럼 취업해서 남들처럼 결혼하니 어느덧 내 나이 40줄 이제는 부럽지 않은 꿈꾸던 빅보 사장님이 되었지만 인생은 고민과 선택의 연속 해가 갈수록 높아지는 청약 점수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집값 고민보다 고 못 먹어도 고 연끌 좀 버 뭐가 답이지? Hey bro 해답 좀 알려줘 please Hey bro 해답 좀 알려줘 please Hey bro 해답 좀 알려줘 please Yo it's my turn Yes sir 선배 그 답을 찾기 위해 So long time 오래 고민했죠 차곡차곡 저축하면 내 집 장만 기다리면 기회 올 거라 믿었었지 하지만 나를 기다리는 건 하늘로 피오르는 집값 그럴수록 숙여지는 고개 맞벌이 하면 괜찮을 줄 알았었어 차곡차곡 모으 다 보면 어쩌면 가질 수 있을 거라 손에 잡힐 듯 손에 잡히지 않은 신기루 가자 어쩌면 멀리 있는 말로 서울집 말로 서울땅 What's up bro 그거 알아 그 꿈을 이제 나 이룰 수 있을 것 같아 진짜? 어떡해? 지금부터 내 이야기 잘 들어 리스 가점 낮아 청약을 못 받는 신혼 부부 내 얘기네 내 집 마련 꿈인데 자본금 적은 무주택 서민 내 얘긴데 맞아 우리 얘기 저축하는 속도보다 집값이 더 빨라 좌절하고 있는 그래 거기 당신 널 위해 준비했어 나누어 시작하고 저축하듯 더 해가는 내 집 내 집 지분으로 사는 집 지분으로 열리지 서울주택공사 열리지 홈 반의 반값 아파트 시세 80% 내외 지분율 25% 저렴하게 4년마다 15%씩 저축하듯이 추가 지분 획득 4년마다 저축하듯이 지분이 쌓이고 쌓여 내 집장만 일사천리 열리지 홈 팔고 싶으면 어떡해 내 집이니까 내 맘대로 대출은 최소로 저축은 늘리고 집은 지분으로 열리지 홈 내 집장만 일사천리 열리지 홈 그럼 나도 신청할 수 있는 거니 야 너도 할 수 있어 야 나도 할 수 있어 자자 everybody 여기 모여 가점 낮아 청약 어려운 신혼부부 대출 문턱에서 작아지는 무주택 서민 집값 올라 좌절하는 청년 집은 지분으로 열리지 홈 내 집장만 일사천리 열리지 홈 내 집장만의 꿈 더 이상 꿈이 아니야 하나의 나뭇가지가 얽히고 설켜 한 그루의 나무가 되듯 우리 모두에게 기회가 열릴 거야 열리지 홈 무주택이라면 누구나 너와 나의 빌리지 우리들의 빌리지 서울주택도시공사 열리지 홈